안녕하세요. 컴스존입니다. 치과에 다녀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컴퓨터들이 사양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대부분 후기를 보시면 화면이 안 나온다는 게 대부분이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지 되는 상황인데요. 컴퓨터 전원은 잘 켜지고 있어요. 대부분 화면이 안 나온다는 증상은 이제 메모리 쪽 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전원을 끄시고 메모리를 세게 누르면서 살짝 흔들어 주시고 다시 전원을 켜면 대부분 다 켜져요. 근데 이번 경우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파워 테스터기로 파워 테스터도 해봤는데요. 보시기에 정상 출력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파워도 고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부분에 고장일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나 아니면 뭐 CPU 쪽에 고열이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테스트용 파워로 한번더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정확해요. 파워 테스터기는 그냥 말 그대로 테스트일 뿐이고요. 이게 정확하다고는 판단을 안 해요. 이제 전류만 제대로 나오는 것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희가 테스트용 파워로 연결을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일반 케이스로 이제 파워 분해는 분리는 쉽죠. 일반인도 뒤에 부분에 나사 4개만 풀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은 몇개안 되니까 이거는 간단한 구조거든요. 전원 부위하고 하드 부분, 그다음에 전원 보조 부분 세 군데만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쿨러 부분은 뭐 여유가 있으면 꼽으시면 되고 여유가 없으면 굳이 안 꼽으시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500W 파워로 교체를 해드렸고요. 요즘은 저희가 거의 500W 아니면 600W 파워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이제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데 게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600W 전격도 가지고 다니니까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교체가 가능해요. 파워가 제대로 전류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날짜가 틀어져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스 세팅부터 다시 오류를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드렸어요. 이제 부팅이 잘 되는 게 확인되시죠? 전원이 켜진다고 해서 무조건 메모리 접촉 불량이 아니에요. 미세하게 파워 불량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파워가 정상인지 아닌지 보려고 핀 같은 걸로 이제 두 군데 꼽아서 돌아가면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데요. 오늘처럼 정상적으로 모든 게 동작을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미세하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파워 테스터기는 보조일 뿐이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는 부품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치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치과 프로그램이겠죠. 프로그램은 이제 만약에 포맷을 한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 회사에 연락하면 백업이든 아니면 다시 설치든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하드디스크에 백업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업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 업체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단골로 이제 하시게 되면 저희가 관리까지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